사람들이 첫 번째 알아보는 게 인사고라. 똑같이 그렇게 묻지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안 한다. 그럼 막 그렇게 보면 강제로 뭘 시키는 것 같아요. 시키는데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쓰레기 버리지 마. 쓰레기 버리면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쓰레기를 버려도 되냐? 근데 내가 누구냐 이 뿐이야. 요게 이제 우리 아까 방법입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버려도 되는데 내가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죠. 제가 어느 날 오산에 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함부로 법을 어겨보자 그러고 정말 소주를 막 들이켰어요. 그리고 절대로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있다가도 아이들이 보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담배 피운 냄새부터 보면 제가 저를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면서 담배 표시를 피웠습니다. 그러고 꽁초를 땅에 탁 던졌어요. 자유다 그러고 너무 자유스럽잖아요. 그 자유를 담배 꽁초가 마음대로 버리는 자유를 느끼고는 걸으면서 계속 담배 꽁초가 계속 걸려서 결국 한 둘이 잘 꽂혀있는데 그 담배 꽁초를 다시 찾느라고 또 고생을 하다가 비가 갖고 와가지고 또 그 고생에다가 결국 그 젖은 담배꽃을 잡아서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마음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꽃을 확 버리는 게 자유인지 그걸 못 버리는 게 자유인지 인간의 자유를 가르치면 인간의 자유는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 때문에 못하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세상을 다 믿는 겁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완전히 나가겠습니다. 예. 문화원의 이인수 씨. 예, 고맙습니다. 예. 한자를 이 네모에 맞춰서 글자를 이렇게 한글에서 한자를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썼죠. 이렇게 아까 네모에 맞춰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도록 해서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쓸 때 기역은 수평, 내리는 거는 수직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 성격대로 쓰게 하면 그때 자기 글자체가 돼요. 근데 그게 없이 자기 글자체를 쓰면 자기 글자체가 아니라 배운 적이 없는 한글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 같은 거 이렇게 꽉꽉 이렇게 채워서 이게 써서 이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수평 수직이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글자체 갖는 데까지 좀 기운을 한 달 뿐이 안 돼요. 정말 글자도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 이거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는 정말 제가 너무 대야 우리 대야는 저희가 이런 세아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약간의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아는 예민하면서도 구분력이 뛰어나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형제간에 싸우면 둘 불러놓고 왜 싸우는지 둘 얘기 꼭 들어요. 들은 다음에 동생은 네가 그래도 형한테 들리면 되니 형한테는 그렇지만 네가 동생한테 동생인데 봐줘야지. 그럼 무조건 100% 그 말로 야단칠 거를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불러서 너는 동생이니까 너는 언니니까 이렇게 야단을 치지 왜 그랬는데?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야단 치는 거는 아이들을 매우 무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아 이 부분은 아무래도 네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아이들 야단 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상식과 감성 유형을 얹어주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구나. 그래서 얘는 그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더 커 나가는 식으로 하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잘했어, 그세야. 지우. 우리 지우는 여자석에 한 3살 때 제가 봤었는데, 그때 아주 장난이지만 그래서 약간 걱정이었는데, 요번에 약간 걱정됐어요. 일단 들어왔는데 너무 훌륭하게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거의 고생이란 거는 내가 느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속상하는 고생이고 한참 고생을 해도 실제로 마음이 즐거우면 고생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의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한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요. 엄마 아빠한테 뭐 하고 싶다 손 지었어? 어쨌든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또 요거 요렇게 갈 수도 있어. 어쨌든 이게 톱이나 둘러드렸어. 지금이라도 인사를 했으면 죽겠다. 지효, 우리 지효도 정말 너무너무 잘 키웠고 고생했어요. 지금 지효가 지금 이 정도. 이 정도를 뭐 이건 먼저 에드카이다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를 아이들은 이때 해놓으면 평생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약간만 도와주시면 여러분 어디 갔어요? 아파리에 갔는데 엄마 자꾸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 그럼 아이는 다시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꼭 이거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먼저 아이들이 5살 정도 될 때까지는 부모하고 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5살부터 자꾸 옆집 아이하고 놀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노는 걸 아주 더 좋아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왜 부모하고 놀기를 좋아하냐면 부모는 늘 져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잘나고 싶어 하는 게 본질입니다. 인간뿐이 아니고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어, 수학, 국어 중에서 100점, 100점, 50점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이거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장점으로 성공해요, 못하는 단점으로 성공해요. 장점으로 성공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왜 단점이 투자예요? 얘가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싫어해. 영어를 된 수학 잘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싫어하는 수학을 계속 졸고 놓고 하면 때려가면서 수학을 시켜. 그래서 이 아이의 젊은 시절을 사랑받고 크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문제아이들 상담 많이 했지만은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좋은 일 했을 때 칭찬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나쁘게 얘기할수록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99점 맞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을 느끼는 애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만 더 맞추지, 자식아. 100점 맞으면 너 혼자 100점 맞은 거 아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방지지 않게 큰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시어머니들 그렇게 미워하세요? 이 세상에 제일 고마운 건 아닙니까? 계속 나쁜 소리 하는데. 네.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를 깊이 파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파보려면 이만큼 팠어. 더 깊이 파려면 다시 옆에서부터 까서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지, 이렇게 영수분 이렇게 넓어지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다 아이들의 탓이야.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동근이 엄마 오셨어? 아니 너도 선생님이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안 오는 거야. 동근이도 한 주 만에 너무 많이 변하고 특히 이제 많은 걸 느끼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보세요. 밤에 별자리까지 해가지고 저는 밤에 별자리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저거 몇십만 학년 떨어졌나도 맨 눈으로 봐도 아는 게 많아요. 별의 색깔만 보고. 그거 하나 알면 어떻게 돼요? 뭐 블루 효과, 무슨 뭐 렌쉬, 그죠? 적색이동, 뭐 성색이동. 그런 그런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평소에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적색이동하고 교과서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공식이어서 문제 푸는 건 줄 알고 애들이 평소에 사실 매일 다 보는 거죠. 자, 우리 동근이 아주 잘했어요. 연수. 이제 우리는 연수는 이제 집중력도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음. 완벽하지 않아요. 얘네들 그냥 밖에 그냥 밖에 그냥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안 올라와 있어. 걔는 쟤네는 어떡해요. 대형이 위에만 숨어있다가 이제서 얼굴을 들어오세요. 우리 대형이도 굉장히 똑똑한 녀석입니다. 지금 한국에 일반 공교육은 하얀 풀이라고 있어요. 그게 살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교육 없애신다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셨고 이전 대통령님도.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교육 없앤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수능 단어, 영어 단어의 개수를 3,500개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몇 대 들어갔죠? 그죠? 왜냐하면 아하, 한국에서는 이제 고3을 졸업해도 여기서 배운 걸로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시죠. 3,500개만 하면 이게 사람의 자유를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거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게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자,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맞은 사람하고 열심히 안 하고 놀았는데 찍었는데 우연히 잘 맞은 애하고 누가 더 좋아하죠? 찍었는데 잘 맞은 애. 이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국이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한 애보다 열심히 안 왔는데 같은 결과가 나온 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얘들아 그거는 뭐지? 과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 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인격적으로 살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면 된다.
근데 그렇습니까?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죠? 사기꾼인데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사춘기, 중2병, 재영이도 그래서 우리 안 돼요. 그냥 막 공부 잘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마구 이제 부모가 보기에 마구 망가지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하시냐면 중2병 사춘기 우리 학교 오면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아주 심하게 안 살아요. 어떻게 교육을 안 했는데 그렇게 교육해도 안 되는 게 매일은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꿈을 부모가 키워줍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Think deep. 그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학원 다녀야 돼, 과외해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우리 학교는 어떤 공식도 아닙니다. 그 공식이 외워서 푸는 게 무슨 실력입니까? 어차피 까먹어요. 부모님들 다 대학나 못 푸시잖아요. 중학교 문제 까먹어요. 2차 방정식의 근대 공식 기억나면요 그 사람 지금 학원이든 학교든 수학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게 실험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에요. 이 대학을 나와도 문과 나왔다 그러면 이미 대학교 다니면서 2차 방정식 근대 공식 기억하면 1학년 되는 이게 어떻게 교육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데 그 꿈을 계속 유지하라 그러면서 꿈을 실제로는 못 갖고 너 이게 커서 뭐 될 거야? 스포츠 선수 되고 싶고요, 과학자도 되고 싶고 야 인마 네가 두 개를 어떻게 해? 참고로 제 큰딸은 토론토시 혼토시 철인 3종 경기 대표고 왜 네덜란드 뭐 저런 애들만 올림픽에 와서 의사가 금메달 따고 이럽니까? 평창에서도 의사가 금메달 따잖아요. 왜 우리는 공부를 뭐 타는 애들을 막 모아놔야 하냐고. 공부 잘하는 애가 움직여서 잘하는 게 있어요. 왜 이런 게.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 이번에 책 왔습니다. 받자마자 무슨 뭐 하는데 그냥 책 왔어요. 뭐 그 책 안 읽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너 일의 임무가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하루 종일 놀고 싶은 놀아. 이게 임무인데 뭐 연봉은 상상할 수 없지만 돈 높고 29명을 한 집단으로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천재들 모아가지고 니네끼리 하여가 어울리는 게 우리의 꿈이야. 이거. 왜 예를 들어 맨날 지금 탁 붙이고 근데 거기 갈 때부터 자전거 타고 3,500km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거기서도 이제 3,500km를 여자애가 자전거 타고 미국 횡단을 했으니까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 뒤에 난 현대의 청년 또의 대표도 나왔고 유엔에서 뽑는 미래의 한국 지도자 이름을 보겠습니다. 수영 저하고 줄이 촤악 힘내서 하면 몇 킬로를 그냥 촤악 하잖아요. 그 사람도 촤악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죠.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얘네들 지금 이제 방학 휴강만 그렇지 우리 학교들은 지금 시속 7km까지 설악산 같은 데 가서 이거 걸어가면 체육부대로 와봤자 우리 학교들한테 떨어집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우리 우재는 멋있어가지고 너도 더 건드릴 게 없다. 미국에서 7년 동안 있다가